오늘 함께 본 요한일서 3장의 말씀으로 진실함으로 사랑합시다 이런 제목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일서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3장 전반부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죄를 짓지 않는다. 그리고 오늘 후반부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 이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 구절인 11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처음부터 들은 소식은 이것인데 곧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일관되게 들어온 소식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서로 사랑하라는 소식이다. 이 소식이 과연 우리에게 부담스러운 소식인가 아니면 반가운 소식인가? 소식이라는 이 단어를 묵상하는 가운데 훈민정음을 떠올리게 됐고요. 훈민정음과 유사하게 복음을 설명할 수 있겠다 생각이 됩니다.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가 훈민정음이죠. 백성을 구원하는 복된 소식, 이것이 구민복음입니다. 복음.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온 좋은 소식이 무엇인가? 핵심을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이 당신을 여전히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내가 스스로 내 인생에 대해서 절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탕자에게 복된 소식은 무엇이겠는가? 아버지가 나를 받아줄지 내칠지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저 멀리 동리 입구에서 들어오는데 막 달려오는 그 아버지가 냄새나고 누추하고 더러운 나를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품에 안고 기뻐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 아버지께서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것을 깨닫는 것,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나 같은 탕자도 나 같은 죄인도 여전히 하나님이 사랑하시는구나. 이것이 우리에게 기쁨의 소식이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은 바로 그 복음 그대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이 복음의 핵심과 함께 가는 또 한 가지 권면이죠. 너희도 그렇게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권면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이 정말 미워질 때가 있고 사랑하기 힘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주례를 하면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구절 중에 하나가 에베소서 5장 22절 25절 말씀입니다. 아내에게 권면하기를 남편에게 순종하기를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이 하라. 이렇게 권면의 말씀을 합니다. 우리 자매님들이 굉장히 마음 어려워하는 구절 중에 하나죠. 그런데 형제들에게는 더 어려운 권면을 합니다. 25절에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신 것처럼 사랑하라. 물론 복종도 어렵지만 목숨 걸고 사랑하라. 이거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물론 아내들은 그들에게 해당하는 구절을 묵상하셔야겠지만 저는 남편으로서 묵상을 해볼 때 17년 동안 남편으로 살면서 한 가지 묵상하는 건 그것은 남편에게는 역할이 있어요. 근데 그 역할은 무엇이냐면 어떤 상황에서도 아내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어떤 갈등이 있어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떠한 낙심되는 일이 있어도, 실망되는 일이 있어도 그래도 나는 여전히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을 하는 역할이 남편의 역할입니다. 아내는 더 감정적이기 때문에 때로는 감정이 뭐 업앤다운 하기도 하고 막 미움에 빠지기도 하고 당신 미워 막 이런 얘기를 해도 남편은 그런 얘기를 하시면 아니 됩니다. 예, 그러면 이거 손해 아니냐? 내가 가장인데, 내가 이 집의 리더인데 내가 왜 손해를 봐야 되냐? 남자들이 많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아내는 순종하고 남자가 가정의 리더가 되는 것이 성경적이다. 근데 또 한 가지 성경적인 것을 간과하고 계시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온 우주만물의 리더가 되시는 하나님이 그분의 리더의 포지션을 무엇으로 감당하시냐는 거예요. 그분은 사랑으로 감당하고 계세요. 아무리 세상이 피조세계가 망가져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망가져도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그분의 리더십을 완성하시는 것입니다. 리더는 사랑으로 그 공동체를 완성하는 존재입니다. 네,
별로 남편들의 얼굴이 밝지는 않지만 네, 사랑으로 감당하셔야 돼요. 오늘 본문의 1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악한 자에게 속해 자기 동생을 죽인 가인처럼 되지 말아야 합니다. 대체 왜 가인이 동생을 죽였습니까? 그것은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동생의 행위는 의로웠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가인은 동생을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고 죽였다는 것이죠. 왜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동생의 행위는 의롭기 때문에. 물론 그것은 표면적으로 드러난 것이죠. 심층적으로 보자면 12절 상반절에 나오는 악한 자에게 속해 있었기 때문에. 즉, 이 가인은 뭔가에 씌워서 그 악한 일을 행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아벨이 그 제사가 하나님 앞에 열납되고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지 않았죠. 근데 가인이 거절당한 것이 아벨이 받아들여졌기 때문은 아닌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분노라는 문제가 굉장히 거짓된 것은 분노는 자기 인생의 절망과 실패의 원인을 늘 타인에게서 찾게 되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그 원인이 자신에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리고서는 그 분노는 곧 이어서 반사회적이고 반인륜적인 복수를 꿈꿉니다. 분노하고 복수하고 멸망의 길을 가게 되는 것이죠. 회개하고 회복되어서 회생의 절차를 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이 분노의 문제입니다. 제가 어제 12절을 읽다가 작년에 썼던 가인 이야기라는 책을 어제 이렇게 쭉 한번 다시 읽어봤습니다. 여름에 더위를 식히기 위해서 공포영화 보지 마시고 가인 이야기를 안 보신 분은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온 세상에 가장 두렵고 공포스러운 존재는 인간 자신입니다. 가인은 사단에게 사로잡혀서 귀신에 씌워서 동생을 죽이는 역할을 하게 되죠. 분노라는 사단의 불장난에 이용당하고 만 것입니다. 그러면 가인뿐인가? 아니죠. 다 우리 자신에게, 우리 각자에게 내면에 가인이 있어요. 다만 우리는 거짓된 묵상을 많이 하는데 나는 절대로 가인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아벨 입장에서만 묵상하고 성경을 볼 때 사울왕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나는 늘 다윗이라고 묵상해요. 나는 피해자, 나는 의로운 다윗, 나는 절대로 가룟유다가 아닙니다. 나는 베드로라고 늘 묵상해요. 이것이 얼마나 거짓된지. 결국에는 절반의 자신의 내면을 보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가운데 특별히 분노 조절 장애가 있고 분노 중독이 있는 분들은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내가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느냐? 이걸 본인이 알까요? 중독자는 자신이 중독자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게 특징이에요. 난 언제든지 술 끊을 수 있다. 난 언제든지 담배 끊을 수 있다. 난 중독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분노 문제의 중독자들은 자기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럼 누가 아느냐? 옆에 있는 사람이 알아요. 옆에 있는 사람이 얘기를 해줘야 돼요. 물론 또 화를 낼지 몰라요. 그러나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본인이 알기를 원한다면 정직하게 질문을 하셔야 돼요. 오늘 본문의 12절에 말씀합니다. 악한 자에게서 악이 나온 것이다. 여러분, 미움은 악입니다. 미움은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가인은 마귀의 행동대원으로 이용당하고 만 것이죠.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분노는 나의 힘이다. 미움이 나의 힘이다. 시기와 질투가 나의 힘이다. 그래서 인생의 원동력을 이상한 걸 사용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원동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심각한 영적 상태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분노와 미움의 문제는 바로 사단에게 그 마음이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이죠. 에베소서 4장 26절과 27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분을 사람이 느낄 수는 있다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화가 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죄를 짓지 마라. 그걸 쏟아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분을 품지도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품으면 마귀에게 내 인생에 불을 지르라고 기회를 주는 것과 같은 것이기 때문이죠. 이 분노와 미움은 마치 이렇게 불을 품는 것과 같아요. 지옥불을 품는 것처럼.
그리고 나면 그 분노의 불길은 걷잡을 수 없이 타올라서 자신을 태우고 내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을 태우고 내가 그토록 열심히 세운 나의 가정과 일터와 믿음의 공동체, 인간관계를 다 태워버립니다. 그리고는 후회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화를 낼 때 내면에 일종의 심리 기제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자기가 화를 내기에 합당한 근거가 있다고 자기의 화를 정당화시키는 거예요. 내가 지금 화를 내지 않으면 이건 너무나 억울한 것이고 너무나 불평등한 것이다. 나는 화를 내는 것이 합당하다. 요나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요나서 사장이 화를 냈었죠. 내가 죽기라도 합당하다. 여러분, 그러나 온 세상을 보면 사람이 화를 낼 만한 이유는 너무나 많이 있어요. 문제는 화를 내는 순간, 그리고 화를 품는 순간 당신은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사단의 앞잡이가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협조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에게 협조를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독립투사가 아니라 어둠의 나라의 첩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 분노와 미움의 문제, 사람들에게 내가 화를 낼 만한 합당한 근거가 있다고 강변할 수도 있어요. 또 나 자신에게도 그렇다고 스스로에게 설득시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이 분노와 미움의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는 정당화될 수 없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동의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떠한 합당한 이유가 있을지라도 이 분노의 문제를 다스리셔야 됩니다. 남편에게 아무리 섭섭할지라도 내가 이번에는 그냥 참고 넘어가지 않겠다. 이번 거는 일주일짜리. 일주일 동안 밥을 안 줄이라. 뭐 이런 이상한 결단을 하지 마세요. 거룩한 결심을 하셔야 되는데 만약에 그런 결단을 하게 되면 그 집에 마귀를 모셔다가 집안 거실에 소파에 일주일 동안 모시고 사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미움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아니, 아내가 나한테 이런 말을 하다니 내가 분노를 폭발해서 본때를 보여주겠다. 이런 어리석은 생각을 하지 마세요. 그것은 마귀에게 우리 집을 불사를 하고 화염병을 손에 쥐어주는 것과 똑같은 일입니다. 이번 주말이 어제 뉴스를, 오늘 뉴스도 그렇고요. 여름 휴가 바캉스 절정이더라고요. 오랜만에 가족여행을 하는 거죠. 각자가 너무나 바쁘게 지내다가. 여러분, 가족여행을 다녀오셨나요? 아무도 안 다녀오셨나요? 뭐 일부 다녀오셨겠죠. 그럼 가족여행을 가면 좋은가요? 예. 너무 질문이 이상한가요? 각자가 자기 삶의 영역에 살다가 대화도 없이 지내다가 오랜만에 만나서 뭘 하려니까 엄청 삐그덕거리는 거예요. 사춘기 자녀들은 뭘 하자고 해도 다 귀찮아요. 이 귀차니즘에 빠져 있는 거죠. 또 남편과 아내는 공감대도 형성이 안 돼 있는데 오랜만에 소통을 하려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게다가 날씨는 덥고 습하죠. 여행지에서 바가지고금이라도 쓰고 나면 다시는 이런 여행은 해서는 안 되는. 야, 우리는 여행을 하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지지난주에 저희 아내하고 두 아들하고 강원도의 이 산골 계곡에 가서 조용히 한 군데서 쉬었어요. 물놀이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영화도 보고 좋은 걸 할 때는 뭐 좋죠. 저녁 예배를 드리고 이제 가끔가다 이렇게 시간이 나면 서로 이제 대화하는 시간을 갖거든요. 자, 서로에게 하고 싶었던 얘기를 나 그동안 마음에 힘들었던 거 얘기 좀 해봐라. 두 아들이 막 머리를 저어요. 저희 큰아들은 중학교 2학년인데 평화주의자예요. 사람과의 관계가 정말 이 적대관계가 아무도 없어요. 다 화평해요. 얼마나 화평한지 몰라요. 근데 유일하게 평화로운 관계가 형성이 안 되는 게 동생과의 관계예요. 참 희한해요. 이 동생, 저희 둘째는 초등학교 4학년인데 사람을 정말 좋아합니다. 이 사람만 찾아다녀요. 사람 만나면 뭐 얼굴에 만면에 이제 희색이 돌고 행복해합니다. 졸졸졸 사람들 쫓아다녀요. 근데 유일하게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있으니 자기 형이에요. 서로 막 힘든 거예요. 물론 뭐 올해는 한 군데 있었지만 제가 예년에는 이 여행을 할 때도 제가 보기보다 상당히 그 치밀해야 되고 막 성격이 급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일하는 것처럼 사역하는 것처럼 막 큐시트 짜서 열심히 돌아다녀야 돼요.
그러니까 저희 아내가 저를 보면서 저는 그래도 가족에게 헌신한다고 나름 열심히 하는데 이 사람 무슨 일을 하는 것처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서로가 부딪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랜만에 이렇게 가족여행을 가서 부딪히면, 아, 우리는 다시는 가족여행을 가면 안 되겠다. 이런 결심을 하시면 이것도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럴수록 가족여행을 더 많이 가셔야 된다는 사인입니다. 그동안 너무나 대화와 소통과 공감이 부족했다는 증거인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3절부터 15절. 형제들이여, 세상이 여러분을 미워하더라도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이것을 아는 것은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죽음에 머물러 있는 사람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살인자입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살인자는 누구든지 그 안에 영생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13절에 세상이 여러분을 미워하더라도, 당신이 의롭고 바르기 때문에 세상이 미워하는 것이라면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세상과 하나님의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이다. 세상은 경쟁과 미움과 분노와 시기, 질투, 이런 것이 삶의 원동력이 되지만 우리 크리스천들은 사랑과 생명과 헌신과 섬김이 삶의 모티브가 되어서 살아가는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지난주에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 크리스찬들은 죄짓고는 못 살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의 본 바탕에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 마음의 본 바탕은 그분의 사랑이기 때문에 미움이라는 것이 들어오면 이것이 이질적인 것이어서 오랫동안 마음에 품고 살 수가 없게 돼 있어요. 15절 말씀해 보면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살인자다. 산상수훈에 예수님 말씀하셨죠. 형제를 향하여서 화를 내는 사람, 형제에게 욕을 하는 사람은 지옥불에 떨어지게 될 것이다.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가? 이 미움이라는 것은 나 혼자만 죄를 짓는 이 죄악의 문제가 아니라 마치 어두운 먹구름과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먹구름이 그냥 지나가지 않잖아요. 비를 쏟아 놓고 지나가게 되죠. 이 미움이라는 것은 나 혼자 죄를 짓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을 어둠의 그 죽음의 그림자로 몰아넣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미움이 갖고 있는 부정적인 힘이죠. 실제로 동물이나 식물들을 가지고 다양한 실험들을 했던 결과들이 있습니다. 한쪽 대상에게는 사랑해, 사랑해를 계속 얘기해주고 다른 대상에게는 너 미워. 막 미움과 분노와 저주를 쏟아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 동물과 식물이요, 자라는 게 전혀 달라요. 닭이 알을 낳는 것도 다르고요.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자, 이번에 이거를 어제 보면서 심지어는 밥을 공기에 담아서 한 달 동안 이쪽 밥 공기에다가는 사랑해 사랑해를 하고 저쪽 밥 공기에다가는 너 미워 이거를 한 달 동안 한 거예요. 그래서 놀랍게도 한 달 뒤에 사랑해를 계속 해준 밥 공기에서는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식용에 하얀 누룩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미워를 계속 연발한 이 밥공기에는 아주 질병을 일으키는 악성 곰팡이 균들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의 힘이 얼마나 놀랍고 미움이 또 사람을 죽이는 이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 모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크리스찬은 죄짓고는 못 삽니다. 네, 이걸 또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크리스찬은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는 못 살게 돼 있어요. 마치 이런 것이죠. 자녀가 미운 짓을 합니다. 미운 짓을 하면 밉죠. 그러나 그 자녀를 지속적으로 미워할 수 있는 부모는 거의 없어요. 부모로서 자녀를 미워하고는 못 살게 돼 있습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여러분, 크리스찬이 되고 나면 우리의 마음의 본 바탕은 하나님의 임재이고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사람을 계속 미워하고는 못 살게 돼 있어요. 부모의 마음의 본 바탕이 사랑이기 때문에 미움을 품고 못 사는 것처럼 크리스찬의 마음의 본 바탕은 하나님의 거룩과 사랑이기 때문에 누군가를 계속 지속적으로 미워하고는 못 살게 돼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의 감정 사전에서 미움, 분노, 원한, 시기, 질투 이런 단어를 여러분의 사전에서 제거해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내면의 검색창에서 이런 단어들을 내려버리세요. 사랑이 나의 힘이다.
섬김이 나의 힘이다. 용서가 나의 힘이다. 이걸 선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저도 가끔 저의 아내에게 미안할 때가, 잘못할 때가 많지만 제가 의외의 이 사랑과 은혜를 베풀면 저희 아내가 어떻게 당신 그럴 수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지금 제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제가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늘 관용적으로 제가 하는 말, By the power of my love for you,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으로 이것을 한다. 분위기가 썰렁하네요. 제가 항상 그 말을 해요. 왜냐하면 사랑이 갖고 있는 힘이 아니고는 여러분 가정을 유지할 수 없고 치유할 수 없고 회복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랑이, 섬김이, 헌신이 여러분의 삶의 진정한 원동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1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형제들을 위해 우리 목숨을 내놓는 것이 마땅합니다. 자, 전반부에서는 가인처럼 살면 안 된다. 그럼 후반부에서는 누구처럼 살아야 되는가? 예수님처럼 살아야 한다. 예수님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을 보여주셨잖아요. 야, 이게 사랑이구나. 사랑한다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이기적으로 내가 이익을 얻기 위해서, 내가 반사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의 편리와 나의 행복과 유익을 위해서 누군가를 사랑하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생명까지 내어주는 십자가의 사랑, 이것이 진짜 사랑이구나. 사랑을 내가 받아본 경험대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돼 있어요. 마땅하다. 요한복음 13장 14절과 15절 말씀에 예수님이 세족식의 자리에서 동일한 맥락의 말씀을 하셨어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이 단지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서 다른 사람들 발 씻겨주라고 이 본을 보여주신 게 아니에요. 이 세족식은 십자가의 축소판인 것이죠. 매우 상징적인 행동을 하신 것입니다.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겨준 것처럼 너희도 다른 사람의 발을 씻겨줘라. 여러분, 사실 가족은 서로의 발을 보는 존재죠. 가장 누추하고 가장 냄새나고 가장 밑바닥을 보여주는 곳이 사실 가정입니다. 가장 행복하고 단란하고 평안한 곳이 가정일 것 같지만 그 서로의 밑바닥을 보는 곳이 가정이에요. 그런데 왜 당신은 그렇게 냄새가 나느냐? 그리고는 지적만 하고 그 사람의 발을 씻겨주지 않아요. 여러분, 가정의 냄새를 제거하고 어두움과 슬픔을 제거하려면 서로의 발을 씻겨줘야 되거든요. 서로의 아픔을 씻겨주고 서로의 눈물을 씻겨줘야 되거든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의 발을 씻어준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주어라. 발뿐만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위해 십자가를 진 것처럼 너희도 서로를 위해 십자가를 지고 생명을 내어주는 사랑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 말씀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한 가지로 대답하시는데 예수님처럼, 저를 한번 따라해보세요. 예수님처럼. 네,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데 누구처럼 사랑하셔야 돼요? 예수님처럼.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는데 누구처럼 사랑하셔야 돼요? 예수님처럼. 부모가 자녀를,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는데 누구처럼 사랑해야 됩니까? 예수님처럼이에요. 예수님처럼.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목숨을 내어주신 것처럼 사랑하면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없어요. 용납하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자, 그런 사랑을 받았으니 당신이 그런 사랑을 받았다면 그런 사랑을 주는 것이 마땅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세상 사람들은 사랑이 뭔지 몰라요.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십자가의 사랑이 무엇인지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줄 수가 없어요. 그러나 당신은 경험했잖아요. 알고 있잖아요. 보았잖아요. 들었잖아요. 날마다 체험하고 있잖아요. 이제 그것을 당신이 공개하고 나누는 것이 마땅하다. 오늘 16절 제일 마지막 단어가 마땅하다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저는 이 단어를 주목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단어의 원어적인 의미는 빚지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빚을 지고 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내가 사랑을 베풀고 그를 용서하고 용납할 때
내가 좀 마음에 여유가 있으니까, 오늘은 기분이 좋으니까, 오늘은 시간과 물질에 여유가 있으니까. 그래서 누군가를 돕고 사랑하는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빚진 자의 심정으로, 빚을 갚는 자의 심정으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 나는 유대인에게도 헬라인에게도 빚진 자의 심정이다 이야기를 하죠. 왜냐하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대적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대적하던 박해자였는데, 나 같은 죄인의 괴수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동역자 삼아 주시다니, 이 한량없는 은혜를 갚을 길이 없어서 날마다 갚으려고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저에게도 묵상을 해보니까 빚진 자의 심정이 있어요. 저는 늘 자살 충동에 시달리던 중학생이었는데, 이 생명의 말씀을 읽고 나서 제가 살아났기 때문에 저는 이 생명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해서 사람들을 살려내야 된다는 사명감과 빚진 자의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각자도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을 체험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각자도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냥 좀 여유가 있으면, 내가 오늘은 은혜가 충만하니까 조금 도와줄까? 라는 개념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각자가 빚진 자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놀라운 사랑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찬의 삶이라는 것은 평생을 갚아도 갚을 수 없는 빚을 갚으며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사랑을 받아본 사람만이 사랑할 줄 알고, 도움을 받아본 사람만이 진정한 도움을 줄줄 압니다. 예수님이 그런 비유를 드셨죠. 왕이 1만 달란트 빚진 종을 불러다가 용서해 주셨어요. 탕감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밖에 나갔는데 자기 친구가 자기에게 100 데나리온 빚진, 100일치 품삯을 빚진 친구를 만나서 멱살을 잡고 그를 감옥에 쳐넣잖아요. 이 사람은 빚진 자의 심정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사랑을 배신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진 빚을 갚으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복음을 모르고, 신앙을 모르고, 하나님을 몰라도,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의 마음 가운데, 저 지금 난크리스찬도 얘기하는 겁니다. 비기독교인도 빚진 자의 심정으로 산다는 게 무엇인지를 하나님은 다 경험하게 하셨어요. 왜냐하면 이것을 묵상하면서 모든 가정, 모든 가문마다 하나님이 이것을 일관된 법칙으로 세팅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자녀는 부모가 자신을 사랑해 준 만큼 되갚으려고 해도 갚을 수 없어요. 언제나 부모의 사랑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갚는 방법이 단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받은 사랑대로 내가 내 자녀를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받은 사랑대로 내 자녀를 사랑해 주는 것.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어떻게 갚겠어요? 아무리 갚으려고 해도 갚을 수 없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이 비교할 수 없이 많기 때문인 것이죠. 어떻게 갚아야 할까 고민하는 나에게 하나님이 한 가지 길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도 가서 이와 같이 사람들을, 너의 이웃을 사랑해라. 그냥 여유가 생기고 기분이 좋으면 사랑하는 거 말고 목숨을 건 십자가의 사랑을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가 바캉스 정점인 시즌일 뿐만 아니라 아웃리치도 정점인 시즌이에요. 이게 항상 겹치죠. 왜냐하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니까. 모두들 휴가를 가고 놀러 가고 쉬러 가는 이 시즌에 왜 굳이 어려운 지역에, 농촌에, 어촌에, 산촌에 가야 하고, 어려운 이웃 나라에 가서 땀을 흘리며 수고하는 시간을 보내야 되는가? 저는 이제 수많은 지역들을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시골 지역, 지방 지역들을 다니다 보면 70대, 80대 어르신들하고 10대 이하의 어린이들만 남아 있어요. 젊은이들은 거의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화려하고 편안한 도시 생활의 유익은 다 그분들, 그 어르신들의 헌신과 섬김 때문인 것이죠. 그것 때문에도 사실 빚진 자의 심정이 필요합니다. 도시는 늘 지역과 농촌, 어촌 지역에 대한 빚진 자의 마음으로 가서 섬길 필요가 있어요. 이것은 그냥 내가 좋은 일을 1년에 한번 하러 간다의 의미가 아니고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을 알지 못하는 분들에게 가서 되갚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내가 이번 여름에도 얼마나 재밌는 곳에서 좋은 곳에서 즐겼는가. 여러분 거기서 오는 기쁨과 차원이 다른 기쁨이 있어요. 시골의 어린아이들이 정말 해맑은 미소로 맞아주고 함께 기뻐하는 그 모습을 보면 정말 이 내면의 영혼에서 경험하는 만족감은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 시골의 어르신들이 손을 붙잡고 연신 고맙다고 오히려 마음 가운데 죄송할 정도로 그렇게 고맙다고 하실 때 그 마음 가운데 느껴지는 감동은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선교사님들, 목사님들이 너무나 많이 지쳐있다가 위로와 격려를 받고 새 힘을 얻으실 때 내 영혼 가운데 밀려오는 이 청량감은 다른 데서 피서를 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인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도 이와 같이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하고서 17절,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형제나 자매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이 없다면 어떻게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고 하겠습니까? 자녀들이여,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동과 진실함으로 사랑합시다. 자, 세상 재물을 갖고 형제 자매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면, 도와주지 않는다가 아니에요. 도와줄 마음 자체가 없다면 어떻게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고 얘기할 수 있나? 아니,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이라도 했겠는가? 사랑은 말과 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것이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 이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묵상하다가 놀란 것은요, 이 세상 재물이라는 표현이에요. 저는 이 세상 재물이라는 표현을 보고 풍성하게 남아도는 자금이나 시간적 여유나 삶의 여유를 얘기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요. 기초 생활비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나도 지금 기본적인 수준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보다도 더 비참하게 심각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남아돌아서 주는 게 아니라 나도 미니멈으로 살고 있지만 내 입에 들어갈 거 아무것도 먹지 못하는 사람의 입에 넣어주고 내가 입을 거 줄여서 그 사람의 어깨에 걸쳐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세상 재물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사용된 용례들을 쭉 찾아보니까 성전 입구에서 많은 부자들이 헌금하는 거 자랑하는데 한 과부가 두 렙돈을 헌금하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 여인이 가장 많은 헌금을 했다. 저 여인은 자신의 궁핍한 중에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헌금했기 때문이다. 여기서 이 생활비라는 단어가 세상 재물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비오스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유가 있기 때문에, 내가 돈이 많기 때문에, 시간이 여유가 있기 때문에, 건강하기 때문에, 내가 재능이 남아돌기 때문에 돕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도울 수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무엇이든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사랑이죠. 재작년에 인도네시아 자카르타까지 비행기를 타고 가서 거기서 다시 이제 한 시간 빨렘방이라는 데를 들어갔어요. 이 빨렘방에 액티시코 비전 센터가 있습니다. 근데 1층은 식당을 하고 2층, 3층은 이제 모임방으로 사용하는 곳이에요. 근데 겉으로 보면 뭐 현지 건물을 그냥 구입한 곳이기 때문에 겉은 굉장히 허름해요. 근데 안에 들어갔는데 뭐 요즘 버전으로 얘기해도 인테리어가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아니, 한국으로 얘기해도 너무나 모던하고 예쁜 디자인을 해놔서 이거 누가 하셨냐고. 그러니까 저희 온누리 교인인데 캠퍼스에 계신 분이에요. 싱글 자매님인데 인테리어 디자인 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일이 없어서가 아니라 일이 너무나 많은 분이에요. 그런데 시간을 쪼개서 주말에 막 일을 자기 밤을 새서 서울에서 해야 될 일을 다 마무리해놓고 주말에 자기 돈으로 비행기 티켓 사서 가서 인테리어 디자인해주고 또 며칠 후에 또 서울 일 해야 되니까 와오고 와서 또 하다가 비행기표 사갖고 자기가 가서 그걸 하는 거예요. 와, 그런데요, 그 건물을 봉헌식을 하는데 그 행복한 얼굴은 여기서 내가 다른 사람과 경쟁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살아남겠는가, 다른 사람보다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벌겠는가, 이렇게 사는 사람들의 얼굴과는 차원이 다른 그 얼굴의 행복과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몇년 전에 요르단 국경 지역에 시리아 난민 캠프 가서 사역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뭐 한 번 가서 사역한 것이지만 매년이 아니라 그냥 연중에도 수시로 필요하기만 하면 미국에서 달려오는, 물론 달려오는 것이 아니라 비행기를 타고 오시지만 비행기 타고 오시는 치과의사 선생님이 계세요. 얼마나 열심히인지. 요르단만 하시는 줄 알았더니 북한도 하시고. 그냥 일만 생기면 문 닫아놓고 가는 거예요. 돈을 버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에요. 돈을 버는 것이 일하는 목적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가 되고 싶은 그 마음에 어디든지 달려가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은 편안하게 직장생활 하실 수 있는 분인데 특별히 해외 출장이 잦은 외국계 회사를 골라서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선진국에 서로 컨트랙을 계약을 진행하고 일 진행할 수 있는 일을 맡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는 다 다른 사람에게 넘기고 꼭 어려운 나라들 출장 가는 것만 본인이 도맡아 사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나라를 갈 때마다 성경을 잔뜩 싸들고 가서 성경을 나눠주고 그리고 미리 선교사님들을 수소문해서 선교사님들 필요한 거 다 챙겨가고 가서 교제하고 이분은 돈을 벌기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일도 너무나 탁월하게 잘하시는 분이세요. 또 저희 교회 한 성도님이 열심히 돈을 모아서 가끔가다 이렇게 만나면 인사를 해요. 얼굴이 좀 타셨네요. 그러면 어디 다녀온 거예요. 그러면 이분은 돈을 모으는 목적이 정말 허름한 곳에서 오두막 같은 데서 가건물에서 어렵게 예배 드리고 있는 해외 선교 지역들 열심히 모아서 교회 세울 수 있는 건물을 세울 수 있는 자금을 마련해서 보내는 거예요. 돈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까지 가족들을 데리고 가서 같이 그 작업을 합니다. 그러니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얼마나 아름다운 것을 배우겠습니까? 돈을 모으기 위해서 다른 사람보다 화려해지기 위해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닌 것이죠. 미혼모들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돕는 권사님들, 또 오랜 세월 서울역 앞에 있는 노숙자들과 쪽방촌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시는 권사님들, 사역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말과 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있다면 그 삶을 살게 되고 그 삶을 살게 되면 인생의 원동력은 완전히 다른 것이 됩니다.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나아지고 점수 한 점을 더 받고 돈 만 원을 더 받는 것, 여러분 인생을 그것을 위해서 올인하기엔 이 인생은, 이 생명은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 각자의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값을 지불하고 구원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소중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산단 말이죠. 비교하고 경쟁하고 미워하고 디디고 일어서야 되고, 이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원동력이 아니라 사랑과 헌신과 나눔이 여러분의 인생의 원동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행해야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확신을 갖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19절에 진리에 속하다라는 그 진리라는 단어와 18절에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 진실함이라는 단어가 번역을 다르게 해서 그렇지 똑같은 단어예요. 알레테이아라는 헬라어로 똑같은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것입니다. 당신이 복음의 진리 안에 거한다면 그 진리는 우리의 내면 가운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리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삶 속의 진실함으로 드러나게 될 것이다. 당신의 성품을 변화시키고 당신의 삶을 변화시켜서 진정성이 있는 사랑으로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진리에 속해 있다라는 뜻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대로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정리를 하는데요. 하나님의 계명은 이것이니, 하나님의 계명들이라고 복수형으로 되어 있잖아요. 단수형으로 하나님의 계명, 단 한 가지 계명이 있는데 그것은 믿음과 사랑이다.
한 가지라고 얘기해놓고 두 가지 얘기했어요. 이상하죠? 그건 무엇이냐면 믿음과 사랑은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에게 정말 진정한 믿음, 진정한 신앙이 있다면 그 진정한 신앙은 사랑으로 드러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는 한 가지이고 이 한 가지 계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으로 사십시오. 미움과 분노로, 원한으로, 시기와 질투로 여러분의 인생을 몰아가지 마십시오.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가 되는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 놀라운 사랑을 받고도 그 사랑을 나누지 못하고 내 안에 영적인 선함과 은혜와 사랑의 흐름이 막혀 있습니다. 하나님 이 흐름이 다시 열리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 안에 믿음의 공동체 안에 일터에서 이 사랑의 흐름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만이 치유합니다. 사랑만이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부 함께 오신 분들은 손을 잡으세요. 자녀하고 함께 오신 분 손을 잡으세요. 믿음의 동역자와 함께 오신 분도 손을 잡으세요. 만약에 홀로 오신 분이 있다면 가슴에 손을 얹고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치유하고 회복하고 온전케 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이것이 마땅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을 받은 자라면 사랑을 나눠야 된다 말씀하십니다. 목숨을 건 사랑을 받았으니 너도 목숨을 건 사랑을 하라 말씀하십니다. 이익을 위해서 편리를 위해서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걸고 진정한 사랑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랑 안에 머물며 가정을 회복하고 일터를 회복하고 교회를 회복하며 나라와 민족들 가는 곳마다 선교지를 회복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으로 치유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으로 회복되는 관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으로 다시금 비전을 보게 되는 일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야 우리는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고 여유가 있어서 풍족해서 기분이 좋아서가 아니라 이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빚진 자의 심정으로 당연히 이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누릴 수 있는 것도 나누면서 사랑하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오 주님, 이러한 사랑이 우리 가정 안에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사랑이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 안에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 아우니치를 떠나는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사랑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그 사랑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봉헌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사오니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 주소서. 아직 너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 주의 사랑을 전하며 나누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님 앞에 신실한 모습으로 행함이 있는 진실한 모습으로 주의 말씀을 붙잡고 온전히 주 앞에 살아가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더운 여름 아울리치로 성도님들이 국내외 해외 곳곳에 나아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다. 그 건강을 붙잡아 주시고 환경의 문을 열어주시며 주의 사랑을 가지고 나아간 이들의 발걸음을 축복하시사 주의 사랑이 전해질 때의 아름다운 열매로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감사드리며 예물을 가지고 나아왔습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주님께 예물을 드리고 싶지만 드리지 못한 손길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 중심을 받으시며 동일한 주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으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의로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붙잡고 주께서 보여주신 진실한 사랑을 가진 자로 나아가는 성도님 한 분 한 분 모두의 삶 가운데 온누리 교회와 열방과 세계 땅끝까지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받으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멘.